자, 2020년 9월 1일 오후장 네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아까 상승 추세로 바뀐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더 이상 폴 매도가 쏟아지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 추세로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조금장에도 채팅창에 반등 구간으로 지금 잡겠다라고 시황 분석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상승 추세로 지금 강하게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올라온다라고 해도요, 오늘 많이 못 올라가요. 많이 못 올라가고요. 자, 지금 이제 2352인데, 2352, 53. 자,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이제 어디까지 주가가 상방을 쳐야 되냐? 자, 하방 압력에 대한 힘을 완전하게 상승이 선물 매수, 자, 콜 옵션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면 2360까지 오후장에 무조건 2362까지는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을 끝내고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그 밑그림이 나오는 건데 쉽게 돌파를 못 한다는 거야. 자, 오늘의 고점이 2354 정도기 때문에 자,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지금 구간을. 지금 구간 뚫고 올라가야 돼. 무조건. 그래서 더 이상 하방 압력을 이제 용납을 안 하겠다. 이제 다시 상승 추세, 건전한 조정장으로 끝나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든다라고 하면 무조건 오늘 2360 이까지는 안정권으로, 그러니까 21선을 뚫고 올라가 주는 거지. 뚫고 올라가서 종가 때2362 정도, 아니다, 62, 64 정도까지는 주가가 상방을 쳐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하방 압력에 대한 그 불안감이 조금은 좀 해소가 되지만 결국은 또 올라오면 또 때려 맞고 밀려. 결국은 아직 방향에 대한 싸움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주가가 얘가 올라가면 얘는 많이 때려 맞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종합주가가 올라가면 매도로 대응 들어가셔야 돼요.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바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상승 추세에 이전에 아주 뭐 불과 한 보름 전에 아주 강한 상승장. 그 강한 상승장은 지금 아니라는 거야. 매장이 너는 조금 더 기다려봐. 오늘 추세가 강하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 내일장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있어. 장 막판 때 주가가 올라와서 2364까지는 상방을 쳐줘야 된다고. 자, 어떻게 됐든 물렸으니까 ELW 같은 경우는 너 그런 거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라. ELW는 이놈아 앉아가지고 그런 거는 이미 그 시장은 옛날에 끝난 시장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ELW 시장은 옛날에 끝난 시장이라고. 그걸 왜 지금 시장 자체가 죽어 있는 시장이란 말이야, ELW 시장은.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ELW 시장이 그나마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내가 뭐, 거래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 시장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사장이 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그걸 할 바엔 차라리 옵션을 하는 게 낫지.
선물을 하든가 어차피 파생상품하고 똑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자체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수급이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것뿐이지. 시장 자체가 이미 죽은 시장이야. 그 시장은 자, 사람들이 자주 이용을 안 한다는 건 뭐야? 시장 자체가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야.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 사람들 생각이 ELW는 뭐 선물하고 옵션은 위험하니까 ELW는 뭐 그나마 좀 만만해 보여서 중간에 어중간한 시장이란 말이야, 그 시장이.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ELW를 이제 그나마 선물 옵션은 또 모르니까. 근데 ELW나 선물 옵션이나 똑같은 거야. 거기에 헷갈려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런 시장에 들어가서 미련한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만만하지, 뭐, 0.00,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숫자 단위가 약하니까. 그거는 옵션하고 똑같은 거야. 상품이 틀려서 그렇지, 똑같은 거라고, 개념은. 뭐하러 그런 데다가 앉아가지고 내 아까운 돈을 갖다가 목숨 걸고 거기다가 배팅을 해. 자, 오늘장 같은 경우는 장이 방향을 못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매도로 때리고 많이 떨어지면 매수로 땡기고 이렇게 해야지. 중간에서 어중간한 구간에 들어가면 계속 차트만 보고 들어갔다가 손절만 친다니까. 요 구간에 뚫고 올라가는 구간에 매도로 때리고 그냥, 그러니까 장이 변화가 없을 때 악착같이 내가 들어가가지고 몇 푼이라도 벌겠다 그러면 이렇게 반등권 줄때 매도로 때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주가가 빠지면 또 매수로 땡기고. 왜? 위아래 오늘은 가두리에서 갇혀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전장은 그래도 위아래 방향을 잡으려고 했는데 오후장서부터 방향을 못 잡는다고. 못 잡으니까 이런 구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먹으려고 그러면 할수 없어. 기다리고 있다가, 아, 오늘은 가두리에 갇혀져 있는 구간이니까 방향을 못 잡는 구간이니까 올라오면 매도로 때리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그냥 손잡고 잡고 매수로 들어가. 방향을 모르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야. 안 하면 돼. 안 하면 손실은 안 나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구간은 홀딩하는 구간이 아니라 이 얘기야. 왜? 방향이 확실하게 위든 아래든 포지션이 확실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방향을 지금 안 잡고 있잖아. 포지션 자체가 매도 치는 놈이나 매수 치는 놈이라 지금 의지가 없다라는 거니까 지지부진 지지부진하니까 이런 구간에는 무조건 단타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해야지 홀딩하는 구간이 아니라 이 얘기야. 홀딩을 해도 많이 못 먹어.
자, 지금은 매수가 유리한 거야, 지금은. 자, 지금은 뭐니? 이제 이 구간에서 때려맞고 밀렸잖아. 그러니까 2352하고 2347하고 싸움이거든. 지금은 전략적으로 매수가 유리하다, 이 얘기야. 그래서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한 거야, 지금 구간은. 요게 이제 지금 종합주가니까 그렇지. 선물 옵션에서는 그래도 한 계약에 몇십만 원씩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한 계약에 몇십만 원씩은 나온다니까. 하다못해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먹는다고 계속. 그러니까 단타치기는 오늘 같은 날이 굉장히 좋은 날이지. 무슨 말인지 알지? 크게는 못 먹어도, 자, 개미들이 크게 먹는 사람들 없잖아. 확률적으로, 그지? 뭐야, 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는 단타치기는 아주 굉장히 좋은 거야.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그래서 아까 제 오후 12시 넘어가서 요 시간대에, 자, 여기서 주가 밀지 않으면 무조건 얘 뒤집어 깐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장 지지부진하다, 지지부진하다. 예, 이제 요런 구간은 박스권 안에서 노는 구간이기 때문에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단타 칠 때는 아주, 아주 좋은 장이야, 요런 장이. 양방을 막 치는 거지, 양방. 올라오면 매도, 떨어지면 매수. 중간에, 어중간한 구간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야. 무슨 말인지 알지? 기다리고 있다가, 너가 오늘 가두리에 딱 갖춰져 있고 힘이 약한데, 아주 강하게 뭐, 마지막 시간에 뭐, 주가를 뭐, 강하게 주가를 갖다 끌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강하게 밀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너 움직임이, 아, 방향을 못 잡고 있구나. 올라간다라고 해도 올라오면 때려맞고 밀리고, 때려맞고 밀리고. 떨어지면 또, 선물 매수가 또 뒤집어 까고, 뒤집어 까고. 이러니까 떨어지면 매수. 이 지표에서 뚫고 올라가면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된단 말이야. 빨리빨리 눈치를 까야지. 이미 아까제 12시 넘어서, 아, 오후장에 더 이상 주가가 밀리지 않는 걸 보고 내가 뭐라 그랬어? 야, 이거 장 지지부진하다. 밀지 못하네. 선물 매도의 압력을 오후 시간에 강하게 밀어야 될 시간에 못 민다. 그래서 뒤집어 깐다.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린 거 아니니? 그러면 수급이 약하다는 거야, 서로. 눈치 보면서 방향을 못 잡고 있으니까. 그냥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오고 저항선에서 때려맞고 밀리고 이걸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요런 장에 깨지면 언제 깨지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앉아가도 얘가 양봉으로 막 치면 그때 쫓아붙는 거지. 그랬다가 물리는 거야. 그러다가 손절치고 손절치고. 쫓아붙으면 안 되는 거야.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로 때릴 거냐, 매도로 때릴 거냐. 대신 이제 장이 언제든지 추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확실하게 손절가를 잡고 때려야 되는 거야.